자, 저희 함께 오늘은 겨울을 맞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일본 후쿠오카 여행 왔어요. 신기할 정도로 깨끗했던 도로 구경 잠깐 해주다 인터넷 검색해서 찾은 함박어집 약 1시간 반 웨이팅 들어갔는데 오 평범. 당황스러움을 금치 못해 현지인에게 직접 물어 찾아간 맛집에서 면발과 육수 풍미 예술인 치킨맨과 돼지고기 덮밥으로 아까의 실망감 완치 판정을 받아서 쇼핑으로 유명한 캐널시티 들러 타코야키 원조 맛을 살짝 느껴준 다음 베이커리 갓 나온 따끈한 명란 바게트 냄새 참을 수가 없었고 근처 카페 가서 커피와 인생 푸딩으로 목을 좀 축여줬더니 배가 부르길래 숙소 가서 낮잠과 온천으로 칼로리 버닝 타임. 다시 기분 좋게 나와 이번엔 국물 있는 라멘 맛집 가서 고농축 돈코츠 라멘 교자와 함께 속을 달래다 후쿠오카 거리에서 똥폼 몇 번 오락실 보여서 인형까지 멋지게 뽑고 소화시킬 겸 좀 더 걷다가 심야식당 바이브 느껴지는 오뎅집 들어가서 요기할 정도만 특히 이 무가 미쳐서 순삭하고 이제 저녁 먹으러 음식 맛부터 친절한 한글 메뉴까지 상당히 괜찮았던 야키니쿠집 공깃밥에 고기 야무지게 싸먹으니 배부르네. 마무리 아까 포장해놓은 정확히 맥날보다 18배 정도 맛있는 애플파이 숙소에서 클리어 후쿠오카 거리에서 만난 친구들 좋아요.